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쟁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어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포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붓으로 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예. 오늘 사랑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까지 11장에서 13장까지 계속 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테마 그리고 그들의 범죄함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의 테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렬형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초대를 하고 하나님은 그를 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등 돌린 분이 누구신지 또 그들이 행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열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로 전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비춰줍니다. 물론 뼈아프지만 그러나 강력한 그림으로 이것이 그들의 기억 속에 뇌리 속에 기억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모순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초대,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고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마음의 중심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예, 그들은 하나님의 베델을 베다웬 사악한 집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똑같은 종교적인 언어만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은 구도자의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그런 말이지만 형식적인 종교적인 언어는 무덤에다가 칠을 해놓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은 듣기에도 섬뜩하고 그리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각성시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부를 때도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마음을 담아서만 불러도 가족 관계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예,
3인칭 단수로 이렇게 저렇게 대상화시켜서 부르는 가족관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열어서 드리기만 해도 하늘의 기운이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를 계속 실험해 봐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나의 주님을 부르고, 물론 습관적이긴 하죠. 독일에서는 제가 아버지 그래도 사람들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언젠가 한국에 가서 사우나에서 하다가 아버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독일인 줄 알고 아무 데서나 아버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 예수쟁이. 불교에서 아버지 그러진 않죠. 유교는 부모를 숭상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버지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자. 인격적인 사랑을 드리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우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끔 낯섭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어디 살아계시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언어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 안에, 우리의 목표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 오시고 가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또 우리에게 결산하고 또 그리고 우리와 미팅하고, 예,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뭔가 근본적인, 뭔가 환상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사고로 도망가고,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매개로 해서 우리는 사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그게 좀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런데 그거는 세속화된 거였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왜 교회에 나가 앉아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그건 유혹이죠.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다, 그런 거죠. 뱀이 와서 그런데 말이야 하고 얘기하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은혜 없는 세상에서, 정죄가 있는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인격적인 사랑 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죠. 미션과 그리고 그 미션의 완수라는 삶 안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델된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세상에 미혹되고 다시 세속화된 삶에 살면서 그랬다 치고의 그런 종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방에 찢기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자기들은 고등 종교를 가졌다는, 그 고등 종교 뭐예요? 그 책을 갖다 놔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신학책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복음주의 신학, 무슨 선교 신학, 그 신학교에서 책 몇 권을 보고 있다가 책 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은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죠. 어디 무슨 존스 홉킨스 대학, 무슨 대학에서 연구해놓은 그 책자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이 없으면 의학 아니라 무슨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서울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의사와 병원이 타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의사가 저녁에 가서 술을 먹든 뭐를 하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명에 대하여 헌신하고 생명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 앞에, 생명 앞에, 죽어가는 생명 앞에 있으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과 관계를, 그래서 그들은 경외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 거죠. 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생명과 함께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전전긍긍 행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굉장히 분명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책 생각이 한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행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유효한 너무나 좋은 하나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실까요? 머무실까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럭비공이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니까, 법조문이 아니니까.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나오는 백과사전이 아니니까 그분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내일 달리 달리 대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 맘이야.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장님이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선생님 같은 분이죠. 좋은 선물을 해준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어머니이고 받는 것에만 기뻐할 수 없는 헌신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래서 그분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쁨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만날 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되죠. 쟤는 뻔해. 짜장면 먹여주면 다 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죠. 살아계신 분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뭐 새가족 환영을 하고 이웃 초청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아부를 하고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주님께로 그들을 접속시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게 살아있는 거죠. 제가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 때문에 오랫동안 뭐 있는 줄은 알았지만 하지 않았던 인스타그램을 청소년 아카데미 그 뭐 그림 영상 그걸 보기 위해서 해가지고 사진을 몇 장씩 이렇게 올리고 올리다가 이제 지금 안 올리지만 그렇게 올려놨더니 거기에 무슨 뭐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친구를 사귀고 싶은 생각은 이제 제가 별로 없지만은 우리 교인들 주로 떠 있는 거라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웃 초청 전도 축제 때 왔었는데 그때 본 영상 말씀 이런 거를 교회를 나가지는 않는데 자기가 잊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더 대화를 진행시키진 않았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손님을 초대하고 그래서 오늘 정말 즐거운 저녁이 되기를 마음을 여는 그런 대화와 따뜻함 있는 저녁이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요, 그날은 살아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차례가 돌아오니까 하긴 하는데 빨리 끝내고 그냥 빨리들 갔으면 좋겠어. 그건 분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뭐 밥을 내놓든지 차를 내놓든지 거기에 별로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자꾸 권하고 또 아, 이거를 좀 할까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예, 아, 나하고 잘 안 맞는데 뭐 그런 제안을 자꾸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뭔가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토로들을 보면 그게 예, 느껴집니다. 예,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몸이 좀 아파보면 압니다.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예, 생명이 생명다운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들의 발목 관절 힘줄 하나 아킬레스건 그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탱하고 힘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은 심호흡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나의 폐와 모든 속의 장기들이 제대로 연동한다는 게 무엇인지 머리가 맑다는 게 무엇인지 이 생명에 주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생명을 생명답게 대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살아있음을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의 그 인격성, 그분의 사랑과 의의를 대우하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게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망만이, 본능만이 작용하는 거예요. 본능만이. 우리가 청명함을 잃어도 식욕은 살아있죠. 뭔가 움켜쥐려는 욕망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좀비가 되는 거죠. 인격적인 생명이, 그런 분별력이, 그런 지성이 사라져버린 그건 좀비와 같은 무리 지어서 욕구만을 해결하는 좀비와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버린 에브라임은 예, 관뚜껑 같은 거죠. 좀비와 같은 거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전부 다 죽어버린 이름이 되는 거죠. 예, 로루하마가 되는 거죠. 로암미가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정죄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 그들은 은장색을 통해서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욕망이 투사되어 있을 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물론 이것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예. 아침 이슬.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사회적으로 최대 히트곡은 아침 이슬이었죠. 아침 이슬은 훨씬 그 전에 만들어졌지만 대학가의 시위 데모가 아주 풍년이었던 시절에 얼핏하면 아침 이슬을 불렀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아침 이슬처럼 아침 이슬 그 아침 이슬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 그 아침 이슬을 봐주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때 아침 이슬은 아름답습니다. 아침 이슬을 노래하고 느끼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때 아침 이슬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봐 주지 못하는 아침 이슬이라는 것은 한낱 속절 없는 생명 없는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는 그들에게 아침 구름 같은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은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은 생명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래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한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또 그런 분들 저희 선배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어디선가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재밌게 사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통해서 들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재밌게 저는 들으면서 그런 거 하나 재밌어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서 먹고 살 것 해놓고 꽃이나 물이나 바람 보면서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고 그런 의미 없는 세월은 10년이 지나가도 하루처럼 슬쩍 지나가 버릴 거예요. 너무 속절없고 아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으니까 하루 안에도 수많은 이슈들을 담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소원들을 담으면서 손과 발로 그렇게 사는 거죠. 부지런하게 쓰임새가 있게 목적이 있게 3층짜리 집을 사놓고 3층에 쉬다가 2층에서 누웠다가 1층에 앉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미션이 없어요. 너에게는 더 이상 미션이 없어. 그냥 소비적인 생명이야. 그 대신에 먹을 것은 많이 있어요. 지옥이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것, 돌봐야 될 사람이 없는 것. 예? 그래가지고 어릴 때 동화 속에서 꿈꾸던 야수의 성과 같은 큰 성에서 종일 서빙받으면서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툭 열면은 잠옷이 촤악 50벌 입고 이쪽에 툭 열면은 모자, 가발, 선글라스, 혁대, 신발, 페르가모부터 해가지고 촤악 입고 예. 입혀주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 가면은 은그릇으로 촤악 깔아가지고 촛대 끼고 혼자 저쪽 끝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런데 돌볼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뭘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마음의 고통도 없어요. 해결해야 될 과제도 없어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저는 레알 진정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보니까 그래요. 물론 라면도 제대로 없을 때는 그러니까 궁핍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라면이 먹고 싶은데 라면이 없을 때는 맛있는 라면만 좀 이렇게 싸놓고 먹어도 참 인생이 재밌겠다 생각이 되지만 라면이 두 개만 남아보세요. 그것처럼 천덕꾸러기가 없어. 먹어야지 근데 다른 거 먹을 거 있어 놔둬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 두 개가 늘 남아서 돌아댕겨.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풍요의 마음이 생기거나 아 뭔가가 잉여가 생겨서 참 마음이 넉넉하구나가 아니라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이걸 누구를 줘버리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든지 버리자니 좀 그렇고 놔두자니 이거 계속 라면 부스러기 벌레 안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쁘게 생활하고 그러다가 먹을 게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건너뛸까? 그래 바쁘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라면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라면 한 젓가락 먹으니까 아 너무 맛있고 와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 그 라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자기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라면 쫙 하니까 라면이 쫙 해가지고 한 50개쯤 쫙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마지막에는 안락사할 방법이 뭔가 그걸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복지의 마지막 최후는 안락사예요. 어떻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까 하는 거죠. 내가 두려움을 의식하기 전에 내 생명이 정리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건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시니어가 되어가면서 시니어 프로젝트를 만들자.
은퇴하신 분들 생활이 조금 되고 예, 뭐 연금이라도 되고 노후 자금이 되면 예,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뭐 은퇴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클럽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골프장에 가 있거나 거기서 먹고 거기서 씻고 거기서 한담하고 거기서 놀고 그리고 집에 가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생활이 10년이 됐는데 15년이 될 똑같아요. 그래서 15년이 지나고 결산해 보면요 어제 같을 거예요. 어제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15년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의미 없는 생활이에요. 그보다는요 휴지라도 줍고 그거라도 해서 누구 가난한 손자라도 등록금이라도 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오늘은 무슨 휴지를 주울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보람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미션이 있거든요. 미션이 주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허리가 아파서 내가 못해 그러면 허리를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이 옷장문 탁 열면은 필요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지출계획 걱정 없는 그런 삶이요, 그건 자칫 지옥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안부음은 들어놓으셨나요? 혹은 빈둥지 증후군은 해결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식들 떠나면 어떻게 살 건가요? 예.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끝까지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예? 소설책 끝까지 다 읽었어요. 우리들의 결정이 남아있어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저는 사명 있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목회를 제가 여기서 그만둬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휴지라도 줍겠다. 예, 글자 교정이라도 하겠다. PPT 글자라도 바꾸겠다. 우리 교회 PPT 보면은 저는 체질적으로 뭐 우리말밖에 제일 잘하는 게 없으니까 독일어 조금 하지만 영어 그보다 더 조금 하고 예, 그러지만 우리말로 PPT 써있는 걸 보면은요 예, 문법이나 철자가 틀리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 저거 찬양 가사 틀렸는데 물론 제 아내도 저에게 당신은 기억과 쌍기억을 구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거 예. 그거 맞춤법 고치는 거라도 물론 쉽게 준다면 그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마지막 기력이 남아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목회하는 과정에서 아마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목을 계속 쓰면서 목이 안 좋아지면서 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이나 발성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뭐 노래를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목이 상해서 금방 목이 쉽게 가고 그래서 마이크 탑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야전군이. 그래서 발성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중에 그 세스릭스라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발성 연습법을 개발한 세스릭스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사시는데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뭐 90은 아마 좋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세스릭스 발성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도 그분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파바로티도 그에게 배웠대요. 뭐 평생 그분에게만 배운 건 아니겠지만 좀 코칭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팝이든 성악이든 상관없이 넘나들면서 그분의 발성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그분이 레슨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분은 이제 그 성구 전환 그죠? 뭐 그 흉성, 두성, 중성 그런 성구 전환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소리를
통합시키는 이제 그런 발성법을 해서 세스릭스 발성법이라는 게 유명한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레슨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하는데 파파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시범 보이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시범을 보여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그걸 얘기하면서 이해하겠느냐고 하는데 이해를 해요. 그죠? 원리를 얘기하고 시범을 보이는데 나이는 들어가지고 이미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지만 하는데, 먼 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생님에게 뭔가 포인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체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사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아름다움. 자기가 했던 사진을 쓰다듬으면서 앨범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잘 됐느냐면 백악관에 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어디 기획실에 헤드쿼터에 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사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 가면 80대 중반 후반이 되었을 때도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면서 장을 보고 그리고 국을 끓이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아침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고깃국을 끓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굴비를 구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물을 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고깃국에 또 고기에다가 굴비도 굽고 그리고 나물도 부치고 해가지고 아들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이것도 한 점만 먹어보지 라고 얘기해요. 시차가 안 맞는 아침에도 그런 것입니다. 미션과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을 추스리는 거예요. 건강을 추스리고 거기에 필요하게 자기의 적합한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션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름왕궁, 겨울왕궁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들에게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지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장만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면 세상이 나를 존경하고 나는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그분을 존중하고 대우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요. 로로하마 로암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주방에서 손 마르지 않고 주님 갈 겁니다. 주님 앞에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겁니다. 버는 데 애를 썼다면 그 다음에는 지출하는 데 애를 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행적을 나타내 줄 뿐이에요. 그래서 벌려고 했었다면 그 다음에는 쓰는 거예요. 쓰지 못한 것은요, 전부 다가 악이 될 거예요. 자식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하는 악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격차를 만들어서 악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다 흘러가게 해야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네 분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가는데 우크라이나 그러다가 미사일을 맞으면 여보 우리 애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놨는데 무슨 얘기를 안 해놨을까요? 어디에다 자산을 좀 해놓은 거 그 얘기도 해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그거 어디 가지? 뉴스에 보니까 알제틴의 쓰레기장에서 달러가 나왔대요. 어떤 분이 집에다가 달러를 숨겨뒀는데 그냥 죽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을 치운다고 갔다가 쓰레기장에다 버리는데 날라뭉치가 쏟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다 뒤졌는데 어떤 남자아이는 3만 달러를 사줬다고요. 어떤 사람은 만 달러를 찾고, 그분은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결국 그런 거죠. 평생 동안 야, 돈이 없다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 없는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쓰레기장 더미 속에, 그러나 그 달러를 발견한 사람은 그거를 거기에다가 숨겨놓은 사람에 대해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돈 때문에 부모에게 고마워하지 않죠. 아니, 부모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돈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집처럼 집도 한 채 해주고 차도 하나 해주고 평생 먹고 살 거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고 미안하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살지 않는다, 뭔가를 남겨놓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다 쓰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갈라진 목소리라도 레슨을 하는 거고요. 아우,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다 싫고 이제는 그만둬야지. 예. 이제 40대 된 분이 아, 교회 사람도 많고 뭐 이제 하는데 저는요 뒤에서 조용히. 예, 그렇게 80, 90까지 그렇게 50년을 조용히 살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살고 몇 년 사셨어요? 한 20년 살았어요. 뭐 좀 해놓으셨나요? 예, 뭐 부끄럽지만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로피안 드림인가요? 독일 오니까 뭐 좀 해놓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다 잘 사나요? 아니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고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입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출 예산을 세우고 삽니다.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도와드립니다. 네. 이번에 오는 젊은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죠. 네. 같이 줌으로 회의하는데 목사님 제자 훈련하고 그런다고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코칭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드리죠. 내 뱃속까지 다 꺼내서 다 드리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동기부여도 생깁니다. 파리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양슬기 전도사님 모교회 대전에 있는 태평교회 좋은 교회로 갔어요. 디아스포라에서 오래 있었으면 했지만 좋은 목사님 같으니까. 근데 결국 한국으로 갔는데 뭐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잘 갔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에 가서 집회했던 파리 교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집회 가는데 헌금을 거기다 전달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집회 끝나는 날 사례비 대신에 제가 헌금 전달하고 그랬던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데 태평교회 갔는데 거기서 제가 한국에 우리 제자 훈련을 런칭을 하자, 그 대신에 뭐 서울에는 무슨 오륜교회도 있고 사랑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건강하고 또 젊은 층들도 있는데 그런 정말 파괴력 있는 파워풀한 양육 툴이 없는 교회들이 있죠. 제가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제자 훈련 100교회에다가만 이식을 한번 해보자. 저는 확신을 하죠.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대전에 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활용해 주세요, 저희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뭐 제 나이에 제 입장에 더 유명해지거나 뭐를 얻을 생각은 전혀 없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죠. 그냥 소모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 사용될 뿐이에요. 우리가 갖다 더 쏟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품을 더 파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살아있는 이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0대에 은퇴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50대에 은퇴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내려놓고,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지. 사역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예, 평생 조용히 살게 될 겁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그것이. 아니, 우리는 황무지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나까지 나대면은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한 자리를 언제나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뮤지션이 많은 교회에서 새벽기도 반주 제 아내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크롬백 있을 때 몇 년을 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코드 반주법 배워가지고 늘 배워서 코드 반주.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는 사모님 반주가 기도할 때 은혜 된다는 분도 가끔 가다 간혹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빈자리예요, 빈자리. 예, 하나님이 찾는 빈자리 한 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은 그런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슬을 갖고 타당마당에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마른 땅 광야에서 너를 알았거늘 너희들이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나 외에 구원자 하나님이 없느니라. 수많은 비유들이 오늘 말씀에서 웅변처럼 외쳐지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 그들을 각성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표범을 만나고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난 그런 연약한 짐승들같이 위태롭고 보호하지 못하고 찢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 복됩니다. 예, 다음 주에 잔치가 이루어지니까 복됩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또 결혼식이 있죠. 예, 가족들끼리만 해서 성도들을 다 초대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주례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구림이라도 좀 잘 바르고 피부 관리를 해가지고 오후에 결혼식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준비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주일이 다가오죠. 다음 주에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죠. 블링블링하게 강의를 하고 아이들을 맞아야 되겠죠. 그런 기쁨들이 부담도 되지만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바페트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forever young,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힘들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말,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예, 이 모든 일 안에서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겨내고 그게 우리의 스토리 그리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 사랑하면 미래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가 길어집니다. 의미 있는 삶이 생깁니다. 복됩니다. 사랑하는데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필립이안씨 책을 좋아하다가 그 책 때문에 필립이안씨를 끊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그래도 제목을 그 따위로 뽑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웨일즈 집회 갔다 와서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He is worthy. He is beauty.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나에게 끝없이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합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메고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